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참 냉랭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만 한번 한국과 일본 간의 대결을 시켜봤습니다. 국력부터 시작해서 서포트한 것까지요. 그냥 재미로만 만든 거니까 또 진지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대산맥 한국 대 일본. 자, 우선 정치로 대결을 해봅시다. 둘 다 개판이긴 하지만 똑같진 않을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 일본은 입헌군주제에다가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대결하기에는 어렵지만 민주주의 지수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국 단위 투표율로 계산해봤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부패인식 지수가 2018년 기준으로 세계 45위, 언론자유 지수가 2019년 기준으로 세계 41위,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21위입니다. 반면 일본은 부패인식 지수가 2018년 기준으로 세계 22위, 언론자유 지수 2019년 기준으로 세계 67위, 민주주의 지수 세계 22위입니다. 부패인식 지수는 일본이 더 높지만 언론자유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는 한국이 높습니다. 아마 시민들 손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얻어낸 역사가 있어서 그 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실생활에 적용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민주주의 지수 부분에서는 한국이 1점을 따냅니다. 한국 1점. 투표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국 단위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는 2018년 6월 13일에 열린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투표율은 60.2%를 기록했죠. 일본은 2019년 7월 21일에 열렸던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입니다. 투표율 48.8%입니다. 또 한국이 압승했습니다. 한국 1점. 정치 부분에서는 한국이 점수를 많이 따냈는데요. 경제 부분도 점수를 가져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와 GDP 성장률, 무역 규모, 1인당 GDP, 고용률을 체크해봤습니다. 우선 GDP입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경제력을 측정하는데요. 한 나라의 경제력을 측정하는데 이보다 좋은 측정 방법이 없을 정도로 유용한 측정 방법입니다. 양국 간의 GDP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기준 1조 7208억 달러, 세계 10위입니다. 반면 일본은 2018년 기준 4조 9709억 달러, 세계 3위입니다. GDP는 일본이 점수를 따냅니다. GDP의 성장률도 중요합니다. 그날의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GDP 성장률은 2018년 기준으로 2.7%, 일본의 GDP 성장률은 2018년 기준으로 0.7%, 한국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한국 1점. 양국 모두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또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무역 규모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어떨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역 규모는 1조 1,405억 달러, 일본은 1조 2,494억 달러, 일본이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아, 한국 진짜 아깝네요. 일본 1점. 1인당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서민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1인당 GDP는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버는 소득의 전체 인구수를 나눈 값인데요. 즉 평균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1년 동안 이 정도 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대한민국 1인당 GDP 2018년 기준 33,386달러, 일본 1인당 GDP 2018년 기준 39,286달러. 경제력에는 일본이 월등히 앞서는데 1인당 GDP는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아무튼 6,000달러 차이로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 1점. 고용률도 중요하죠. 돈만 많으면 뭐예요? 취직이 안 되는데. 바로 확인해볼까요? 2017년 기준 고용률을 체크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66.1%, 일본이 74.3%, 일본이 더 높습니다. 일본 1점. 와, 일본이 거의 경제 분야에서는 싹쓸이하다시피 가져왔는데요. 사회 분야도 가져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회입니다. 사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걸 넣어야 할지 말이죠. 그래서 딱 나오는 수치로 노동시간과 치안, 출생률과 고령화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노동시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양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체크해봤습니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바로 2024시간입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1710시간입니다. 압도적으로 일본이 적습니다. 일본 1점. 이번에는 치안인데요. 넘베어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 당시 치안이 1위였지만 지금 치안 순위는 4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립을 통계 자료에 넣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알아볼 치안은 범죄율입니다. 그래서 넘베어의 통계는 신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스마트 트래블러, 프랑스 외무부 데이터베이스,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넘베어 범죄순위, 이코노미스트의 안전도시 지수, 미 국무부 여행지수 등 안전, 범죄, 관광 관련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안전한 국가와 도시 순위를 매기는 세이프 어라운드에서 치안 순위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은 84.4점으로 세계 14위, 일본은 80.2점으로 세계 25위, 한국 1점.
다음은 출생률인데요. 출생률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 0.98명, 2018년 기준 일본 출산율 1.42명, 일본 1점. 고령화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총무성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고령화율은 14.8%, 2018년 기준 일본 고령화율은 28.1%, 한국 1점. 타해 부문에서는 서로 2점씩 따내가면서 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점은 일본이 약간 앞섰는데요. 문화 부분에서도 그럴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화는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나 일본의 문화 모두 본받을 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나누자면 이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유네스코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지정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유산인데요. 이것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은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인사, 장경판전, 종묘, 홍덕궁, 수원화성, 거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적, 경주 역사유적지구, 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한사, 한국의 산지성악, 한국의 서원, 총 13개의 문화유산이 지정되었고요. 일본의 문화유산은 1993년 호루사 지역의 불교 기념물부터 시작했습니다. 히메지성, 고대 교토의 역사기념물, 히라카와고와 오카야마 역사마을,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이스쿠시마 신사, 고대 나라의 역사기념물, 니코의 신사와 사찰, 류큐 왕국의 구스쿠 유적지와 관련 유산, 키이산지 영지와 참뱃길, 이와미 은강과 문화경관, 히라이즈미, 후지산, 토미오카 제사 공장과 관련 유적지,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르코르비지의 건축작품, 히로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유적, 니가사키와 아마코사 지방의 잠복 기독교인 관련 유산, 모두 후루이츠 고보군군, 총 19개의 문화유산이 지정되었습니다. 일본 1점. 군사 부분은 제가 실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든 적도 있었죠. 한일 가상 시나리오. 결과는 무승부로 끝을 내는데 이번에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육군부터 해군, 공군까지 전부 다 결과를 내봤습니다. 장비의 질과 수량만 따져서요. 먼저 육군입니다. 대한민국의 육군은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3.5세대 전차인 K2표 전차가 이미 100대로 실전 배치 중이며 106대가 추가로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육상자위대도 3.5세대 전차를 운용 중인데 10식 전차라고 해서 일본에서 개발한 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K2표 전차보다도 성능에 크게 안 좋다고 평가가 나있죠. 수량도 8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병력면이나 장비면에서도 육군 부분은 한국에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1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군입니다. 아까 육군으로는 한국이 이겼잖아요. 해군은 일본이 이깁니다. 이지스함을 통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한국의 이지스함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입니다. 총 3척을 보유하고 있죠. 반면 일본은 아타고급 구축함, 공고급 구축함, 아키츠키급 구축함 등 총 1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리나 양면에서 모두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호위함, 초기함, 잠수함 등 모든 함정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이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더라도 일본은 그만큼 쌓아놓은 곳이 있고 전력 강화가 만만치 않아서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2점. 다음은 공군입니다. 공군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요. 누가 우위를 단독으로 점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과거에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한국이 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구비기를 도입하면서 예전보다는 차이가 덜하고 심지어 양국 모두 F-35 라이트닝 전투를 도입해버리는 바람에 누가 뚜렷하게 우위를 점했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물론 일본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공화력까지 추가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공군은 무승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스포츠입니다. 세계적인 단두대 매치인데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평균 시청률이 최소 20%는 넘어갑니다. 뭐 경기가 열리면 양국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니까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먼저 축구입니다. 1954년 3월 7일에 첫 경기를 한 이래로 총 78번의 경기를 치렀는데요. 대한민국 승리 41승, 일본 승리 14승, 한국 1점. 한국과 일본 간의 성인 대표팀 맞대결은 한국이 36승 2무 66패입니다. 하지만 이건 약간 허수인 게 일제강점기 때와 프로급 선수들이 정식으로 붙은 게 아닌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급 선수 간의 맞대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3년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1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한국 9승, 일본 12승, 일본 1점. 이번엔 외교입니다. 근데 말이 외교지 여권 순위를 통해서 순위를 짜봤습니다. 각국 여권의 여행 접근성에 따라 점수를 체크한 것입니다.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87개국 세계 2위입니다. 반면 일본은 189개국 세계 1위입니다. 일본 1점.
네,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국력을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이 8점, 일본이 11점으로 일본이 높게 점수를 받았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일본의 국력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한 것은 아니죠. 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따라온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화파 역사의 차이가 꽤 나니까요. 아참, 그리고 이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댓글창에서 서로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상식이 비그로맨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